네, 안녕하세요. 벨리댄스 강사 이혜선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시고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집에서 같이 홈트로 우리 홈벨리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몸풀기 운동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편안하게 서주실 거고요. 숨 마시면서 손 위로 머리 교차해서 손바닥이 밑으로 가게 해서 후 내쉴게요. 마시고, 자, 손을 들어 올리다기 보다는 팔도 들어 올려서 날개뼈 끼리 쪼는 힘도 같이 주세요. 후 내쉴게요. 자, 머리 오른쪽으로 기울이고, 오른손으로 꾹 눌러서 정면 바라보실게요. 마시고, 후 조금만 더 눌러보실게요. 자, 손 바꿔서 자, 숨 마시고 고개 들어서 반대편 손 깍지 껴서 뒷머리에서 잡아서 밑으로 꾹 눌러주실 거예요. 숨 마시고 후 내쉬면서 조금만 더 눌러주실게요. 나의 뒷머리 시원해지실 거예요. 반대 턱 들어 올려서 나의 시선 천장 마시고 후 조명 때문에 눈이 부시면 눈을 감고서 해주시면 되세요. 손 내리고 정면 바라봤다가 왼쪽으로 두 번 돌려주실 거예요. 자, 두 번 반대 오른쪽으로도 두 번 돌려주실 거예요. 자, 어깨 운동 가실게요. 오른팔 왼쪽으로 뻗고 왼팔로 쭉 당겨주실 거고요. 시선은 반대. 마시고 후. 자, 오른팔 들어 올려서 왼쪽으로 기울여 주실 거예요. 후 내쉬고 자, 팔 풀어서 반대 왼팔을 오른쪽으로 밀어 주실 거고요. 오른손 들어서 십자가 모양 만들어서 당겨 주시면서 시선 왼쪽 반대쪽 바라보실 거예요. 마시고 후 조금 더 당기고 어깨 시원함 느껴지실 거예요. 팔 들어 올려서 나의 왼쪽 팔꿈치 오른팔로 꾹 눌러주시면서 사이드 밴딩 정면 바라보시고 자, 천천히 가운데로 와서 손 위로 뻗어서 손목 롤링 해주실 거예요. 천천히 내려주실게요. 자, 이제 가슴 운동 갈까요? 등 뒤에서 깍지 껴서 가슴 앞으로 쭉 밀어주실 거예요.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 되실 거예요. 정면 바라보시고 아랫배 당기면서 후 자, 손 앞에서 가슴 앞에서 깍지 껴서 앞으로 쭉 밀어내면서 등 동그랗게 말아서 무릎 살짝 밴딩 해줄게요. 배꼽 등 쪽으로 붙여보실게요. 자, 손 위로 발 위로 쭉 올려보실 거예요. 마시고 후 자, 오른쪽으로 사이드 밴딩 하실 거예요. 자, 왼쪽 옆구리 시원할 거예요. 자, 반대 올라와서 이번에 왼쪽으로 나의 오른쪽 옆구리 시원해질 수 있게 쭉 늘려보실 거예요. 후 팔 올려서 자, 이번엔 다시 롤링해서 내려주실게요. 자, 어깨 뒤로 두마 롤링할게요. 안쪽으로도 두마 롤링. 자, 손 들어 올리면서 우리 심미 한번 해볼까요? 심미 했었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 운동 다 끝나셨고요. 오늘도 기초 베이직 동작 함께 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드디어 웨이브 동작 가실 거예요. 웨이브에 관심 많으시죠? 예, 여성이라면 누구나 여성스러워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 욕망 때문에 웨이브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웨이브 종류는 오늘은 벨리롤하고 바디웨이브 가실 거예요. 벨리롤은 위에서부터 웨이브가 내려올 거고요. 바디웨이브는 반대로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돼요. 자, 그래서 아랫배에 힘을 많이 주셔야 돼요. 아랫배에 힘 줘서 배꼽을 뒤로, 등 쪽으로 많이 당겨주셔야 이 힘을 이용해서 예, 모든 벨리 동작, 웨이브들이 코어의 힘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코어의 힘이 벨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벨리 롤 함께 해보실 거예요. 자, 웨이브니까 살짝 옆으로, 왼쪽으로 돌아서 함께 해보실게요. 네. 어깨는 뒤로 롤링해서 팔이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뒤로 살짝 가서 나의 다이아몬드 예, 만들어 보실 거예요. 이때 아랫배도 넣어 주실 거고요. 가슴 위로 들어서 다이아몬드 모양 만들어 주세요. 자, 그 상태로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주세요. 이제 아랫배 같이 딸려가지 않게 쭉 내밀어 주실 거고요. 무릎은 많이 숙이진 않고 살짝만 밴딩 해 주실 거예요. 이 벨리는 항상 다리를 뻗치고 있으면 안 돼요. 살짝은 구부려 주셔야 돼요. 살짝, 많이 아니고 살짝 힘을 풀은 채 무릎에 힘 빼고 무릎 구부리고 가슴 앞으로 내밀어 주실 거예요. 그 상태로 위로 올려요. 자, 위로 올리면 등 많이 당기실 거예요. 그 상태로 천천히 하나씩 갖고 와요. 윗배, 중간, 아래. 이제 골반을 이용하셔야지 조금 더 나의 웨이브가 극대화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앞에, 위에, 위, 중간, 아래. 골반도 같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카운트에 맞춰서 한번 해보실게요. 1, 2, 3, 4, 5, 6, 7, 8. A까지. A까지 가려면 복근의 힘 계속 분리해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가슴 앞으로 위로 천천히 하나씩 가지고 오실 거고요. 한 번 더. 자, 카운트에 맞춰서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예. 벨리롤 이렇게 진행하실 거고요. 예. 음악에 맞춰서 함께 해보실 거예요. 자, 먼저 왼쪽으로. 자, 앞으로. 음악에 맞춰서.
하고요. 웨이브 동작들이 보기에 이쁘지만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 높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계속 하시다 보면은 요령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벨리 할 때 어깨가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세요. 어깨 힘을 최대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날개뼈, 견갑골끼리 모아준다는 생각으로 등을 힘껏, 어깨 힘껏 뒤쪽으로 당겨서 힘을 풀어주셔야 돼요. 어깨 힘을 풀어주셔야 돼요. 하다가 보면 힘들어서 어깨에 점점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계세요. 어깨 힘은 최대한 풀어주셔야 되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벨리롤과 반대로, 반대라고 그랬죠. 웨이브가 반대로 골반부터 해서 올라가게 되는 바디 웨이브를 하시게 될 거예요. 먼저 이쪽 보고서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자, 이때도 무릎 살짝 밴딩한 상태로 아랫배, 배꼽 당겨주실 거예요. 나의 등보다 골반이 뒤쪽으로 갈 수 있게. 그때 가슴 위로 계속 그 상태로 말아주세요. 배꼽을 말아주세요. 그래서 배꼽 아래에 있는 힘을 이용하셔야 돼요. 네. 이용해서 쭉 올려서 하나씩 올려서 가슴까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게 바디 웨이브, 그쵸? 벨리롤과 반대. 자, 그러면 다시 카운트에 맞춰서 한번 해보실게요. 자, 어깨 롤링하고, 자, 배꼽 당겨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천천히 A 카운트에 맞춰서 올라가실 거고요. 천천히. 바디웨이브가 벨리롤보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래 힘을 계속 위로 올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신다면 앞으로 그냥 내미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은 앞으로 내밀거든요. 근데 힘을 좀 더 써서 말아서 무릎 살짝 밴딩하고 골반 말아서 위로 올라가는 힘 써서 올라가시면 좀 더 극대화되고 제대로 된 바디 웨이브가 완성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천천히 말아서. 네, 이쪽 보고서 반대편 보고 해보실게요. 자, 무릎 살짝 밴딩하고 골반 당겨서 위로 말아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가슴까지 업될 수 있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악에 맞춰서 함께 해보실게요. 자, 웨이브니까 옆으로 돌아서 함께 해보실게요. 먼저 한쪽, 왼쪽부터 옆으로 살짝 밴딩하고 음악에 맞춰서. 자, 이때도 어깨 힘을 쓰시면 안 돼요. 배꼽 말아서. 어깨 힘 풀고. 자, 이쪽 보고 가실게요. 배꼽 말아서 올릴게요. 아까 했던 벨리롤과 연결해서 한번 해보실게요. 벨리롤, 바디웨이브. 연결해서. 자, 반대편도 해보실게요. 제대로 하셨으면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웨이브가 원래 좀 힘들어요. 자, 오늘 바디 웨이브와 벨리 롤 함께 해보셨고요. 코어의 힘이 많이 필요해요, 두 동작 다. 그래서 제일 기초가 되는 거는 인아웃, 그 배꼽 쪽을 당겨주는 동작. 이 동작이 많이 필요해요. 이게 가능하면 모든 웨이브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트레이닝 해놓으시면 복근도 생기고 웨이브도 좀 더 이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기초 베이직 동작 함께 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편안한 한 주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